안녕하세요. 낙천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전국 다낭에 있는 바이솔 전시장에 제자리가 함께 왔습니다. 이곳 바이솔 전시장 주민분께서는 대체는 구독자이시며 닉네임과 상호를 단양 바이솔로 사용하십니다. 단양 바이솔은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으며 넓고 큰 비닐하우스 안과 주변의 바이솔 작품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곳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안 전시장으로 들어가 단양 바이솔님을 만나 뵙도록 합니다. 예, 이게 처음 시작한 거는 한 바이솔 시작한 건 한 2년 됐어요. 그 전에는 예. 다육이를 조금 하다가요. 취미로 예. 진짜 조금 하다가 예. 여기 매력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러시구나.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꾸미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미친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밤새도록 만들고 예. 막 서울 갔다 오고 전라도 갔다 오고 반주하러 갔다 오고 막. 정신없이 다녔죠. 아, 그럼 이거 사장님 혼자 이렇게 다 꾸미신 거예요? 예, 혼자요. 저 혼자. 아. 뭐, 하우스가 한 80평이고요. 네. 이 밖에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전부 다가 1,500평입니다. 1,500평인데, 네. 실제로 사용하는 한 500평 정도?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작품들은 몇 개나 되시겠네요? 어우, 15지를 않았어요. 15지를 않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대충 아마 제가 보니까 몇천 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몇천 개까지는 아니고 한 천 한 몇 개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아, 이걸 2년 만에 다 꾸미셨다니까 대단하시다. 아직까지인데요. 네. 이제 차후에 이제 갖다 놓을 데 없으면 이제 판매를 하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또 다른 데 아니면 카페로 이렇게 꾸밀까 싶기도 하고요. 아, 저 바이솔 카페.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것도 좋겠다.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는 단양 바이솔님의 바이솔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하나하나 모두가 땀과 열정 그리고 정성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작품은 보름달을 표현하신 것이라 하시네요. 나무 선반 위에 올려진 연무암에 파란 잎기와 바이솔들이 자라는 것이 너무 독특하고 아름답군요. 단양 바이솔님의 작품을 보니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며 아무나 함부로 흉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솜씨가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 가운데 넓은 돌과 탑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넓적한 돌 위에 다양한 모양의 항아리며 이끼와 바이솔들이 단양 바이솔님의 홈쿠셋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잠시 현무암을 이용해 만든 바이솔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쪽 바이솔들은 자연스러운 항아리와 그리고 화분에 자라고 있는 바이솔들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제각각 다른 모습과 또 다른 바이솔 종류들로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바이솔 작품들은 항아리와 나무 문짝 등 소품들로 꾸며졌군요. 빌라하우스 안의 바이솔 작품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밖에 있는 작품들을 보도록 합니다. 아마도 이곳에 항아리만 덩그러니 있다면 눈길을 한번 주기 쉽지 않을 텐데 유심히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작품을 만든 분의 세심한 성격과도 잘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작품이며 제가 따로 설명드린다는 것이 쑥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곳 단양바이솔 전시장에서 바이솔 작품을 구경하며 멀리 바라다 보이는 단양의 아름다운 산들의 풍경도 함께 감상하는 것도 너무 좋을 듯 합니다. 전시장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바이솔 작품들은 흠잡을 수 없는 작품들로 꾸며져 있으며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은 창의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엔 각가지 모양의 항아리에 올려진 귀화장 그리고 바이솔과 장미 기른처가 멋스러움을 마음껏 빛내고 있군요. 엎어놓은 항아리 위에 어떤 장작 또는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사람들의 느낌은 다르겠죠. 이곳 단양은 도단삼봉이 유명한데 항아리들을 모두 도단삼봉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안에 각종 바이솔들을 심어 놓으셨고 바이솔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난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제 단양 바이솔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솔 작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자막에 연락처로 문자 드려보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바이솔 종류 한 80여 종, 100 종류가 채 안 됩니다. 아, 네. 제가 뭐 선호하는 종류만 100개 해가지고 직접 키워가지고 작품에 쓰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쓰니까는 이게 가서 사는 데도 시간 걸리고 또 금전 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직접 키워가지고 네. 그래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양 바이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바빠요. 그래 주말에만 여기가 개방이 되고요. 주중에는 저 10월 15일부터 예. 그때 방문이 가능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저 자세한 거를 보고 싶으면은 단양 바이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제작 과정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자, 네. 제가 또 한번 찾아갈게요. 아, 예, 그러세요. 예. 저도 다음에 오면 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